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.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게 하시리라.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어라.
오늘 멋진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합창단께 다시 한번 박수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